신입사원 고혜령 화이팅! 좋습니다. 네. 자, 오늘 밤 벌써 첫 방송입니다. 네, 질문 감사합니다. 먼저 우리 은우 씨, 예,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네. 네. 외모 쪽으로 좀 이렇게 치중돼서 부담스럽진 않으신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. 뭐 기분이 좋긴 한데. 네. 근데 그렇다고 너무 그렇다기보단 다들 각자만의 개성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넌 약간 못생겼어, 넌 자만하지 마,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. 그래서 네. 그렇게 좀 커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말 들으면 저는 기분은 너무 좋기도 한데. 지윤 씨 말씀하세요. 예. 아, 아니에요? 아니,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자만하지 말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, 네, 죄송합니다. 엄마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. 네, 그럼요. 예. 그래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예. 너무 기분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 아,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면 없을 한편으로 조금 거예요? 예. 아니에요. 그렇기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 좀 제가 이번 신입사관 구혜령이라는 드라마에서 1인 역할을 맡았다 보니까 외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이 좀 성장해 가고 좀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표현해 가는 거 있어서도 좀 네,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, 답변 네. 고맙습니다. 아, 어려운 질문인데. 네,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고요. 우리 우리 배우분들 다섯 분 감독님 일어서 주시고요. 네. 오늘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신입사관 구혜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 감사합니다. 무대 아래 대기실로 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